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쁘고 키우기 쉬운 누구나가 쉽게 키울 수 있는 요 아이. 과연 요 아이 이름은 뭘까요?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내년 봄까지 계속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아이 이름은 바로 이름도 예쁜 사랑초입니다. 요 사랑초는 지금 보이는 요 사랑초는 땅콩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름도 아주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그중에 요 아이는 땅콩 사랑초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요 아이는 매화 사랑초입니다. 입장 보세요. 요거는 다른 사랑초보다 얼굴이 조금 커요. 그리고 요 매화 사랑초는 흰색도 있지만 노란색도 있습니다. 요꽃 피기 전에 꽃봉오리 한번 보세요. 너무 예뻐요. 요렇게 노란색 매화 사랑초도 있답니다. 저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계속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푸릴 사랑초입니다. 정말 예쁘죠? 저기 꽃잎 테두리 한번 보세요. 샤라랄라. 지금 요 아이가 요 예쁘른에 있는 보리라는 아이예요. 저렇게 사랑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렇게 꽃을 따먹고 있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요 사랑초를 또요 고양이를 위해서 또 키워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요 사랑초가 많은 사람들의 또 고양이도 좋아하는 사랑초 너무 예쁘죠? 요거는 지금 SP 여러 종자를 이렇게 교배해서 탄생시킨 아이인데 요 아이는 SP 오렌지라고 합니다. 요 사랑초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요, 뻐꾸기가 다른 등지에 가서 자기 집이냥 원래의 주인을 내쫓고 뻐꾸기가 생활하듯이 요 사랑초도 다른 화분에 가서 적응을 얼마나 잘하냐면 식물계의 뻐꾸기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요 아이 이름은 분재 사랑초입니다. 핑크색 흰색 꽃이 있습니다. 마치 코스모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예쁜 요 샛노란 요 아이 이름은 로바타 사랑초입니다. 굉장히 조그매요. 미니미니하답니다. 요런 거 정말 조그만 분에다가 심어 놓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꽃이 요렇게 풍성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피고 지고 하는 요 아이 정말 예쁘죠? 오늘 사랑초 여러 아이들을 보았는데요. 저는 그 중에 요 프릴 사랑초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잎좀 보세요. 지금 밤이라서, 잎을 안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엔 또저 잎을, 또 열어서 활짝 핀 모습을 보여주겠죠? 오늘 이렇게 새 포트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토분에다 심어보려고 해요. 먼저 뽑아서 뿌리를 한번 볼게요. 흙이 상토가 아니고 흙이 굉장히 좋아요. 이 흙을 다 털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기 흙을 가지고 심어도 될것 같아요. 흙이 이두 번째 아이도 흙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요거는 흙을 한번 다 털어봤습니다. 왜냐면 굵은 식물로 뿌리를 보여드리려고요. 사랑초는 요렇게 뿌리가 있는 저알 동그란 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굵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 새포트를 요 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보려고 맨 밑에 깔망을 깔았고요. 요 난석을 지금 깔아주고 있습니다. 난석이 물을 좀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 사랑초도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물을 살짝 이렇게 품고 있으면 될것 같아서 또 이렇게 그걸 깔아주고, 또 중립, 마사를 또 위에 덮어주고, 그러면 물빠짐도 훨씬 좋고, 잘될것 같아요.
토동인의 흙에다가 용토를 좀 사장님이 섞어주셨어요. 사랑초는 용토가 좀더 필요하답니다. 그냥 다육이 흙으로만 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용토를 좀 보충을 해주어야 돼요. 다육이는 그대로 심지만 이렇게 사랑초는 이렇게 용토를 조금 보충을 했고요. 제가 집에 있는 계란 껍데기 가루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샥샥샥샥 비벼가지고 같이 이렇게 비벼서 맛있는 영양가 있는 흙을 만들어서 지금 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흙을 좀 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좀 살짝 털었어요. 이 아이 이렇게 갖다 놓았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그 구근을 보여주려고 다 털었던 이 아이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자기 흙을 조금 덮어주고 이제 마무리로 토동인의 흙 그걸로 이렇게 덮어주고 더 담아주고 샥샥샥샥 이 아이는 심고 발을 물을 줘도 돼요. 그래서 좀 도톰하게 볼록 나오게 제가 흙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물 주면 이게 좀또 가라앉을 거예요. 조금 이 아이가 좀 키가 있어서 조금 쓰러지는 경향이 있네요. 이렇게 하고 맨 위에다가 또 마감을 해주면 또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서 요 위에다가 중립으로 제가 너무 얇지 않은 소립이 아닌 중립으로 이렇게 마감토를 해주었답니다. 제가 자꾸 쓰러지네요. 마감토를 이렇게 덮어주고 한 아이는 좀 이렇게 지지대를 좀 꽂아줘야 될것 같아요. 자리 잡을 동안만 금방 사랑초는 금방 자리 잡아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이 아이가 활짝 핀 모습 또 얼마나 예쁠지. 아, 정말 예쁜 프릴 사랑초입니다. 물을 줘도 된답니다. 물을 흠뻑. 제가 물은 좋아하긴 하는데 밑에 이렇게 물이 잘안 빠지고 이렇게 습기 차 있는 건 싫어한대요. 물을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습기 차 있는 거를 안 좋아한대요. 이렇게 물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배수가 잘 돼요. 초동이네 흙이 이렇게 배수가 아주 엄청 잘 돼요. 이렇게 물을 흠뻑 줬답니다. 이제 힘을 받으면 물이 흙이 이렇게 꺼졌잖아요. 그죠? 흙이 꺼졌어요. 아, 부러졌다. 아깝다.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심어놓고 물을 자주자주 주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힘을 받으면 이렇게 다설수 있어요. 어때요? 제가 여기 심은 요 아이는 프릴 사랑초. 여기 이제 해를 받으면 이렇게 햇빛에다가 내놓으면 꽃이 활짝 이렇게 펴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그래서 프릴 사랑초 이렇게 한번 심어봤답니다. 세포투이 여기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요 토분이랑 요 프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요거 내일 아침에 한번 핀 모습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까지 소박한 다육놀이였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사랑초 심어봤답니다. 저희 집에 심어준 사랑초, 프릴 사랑초예요. 오늘이 5일째 되는 날이에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 안 비춰주면 꽃이 이렇게 안필줄 알았는데, 얘는 그냥 해가 안 비춰도 그냥 낮이라는 것만 인식하면,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것 같아요. 사랑초 정말 너무 예쁘죠? 대부분 햇빛을 봐야만 꽃이 피는 줄 알았는데, 아유, 사랑초는 햇빛을 안 봐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와, 요거는 4일째 되는 날이에요. 햇빛에 비춰진 사랑초, 프릴 사랑초. 너무 사랑스럽네요. 정말. 햇빛에 비춰진 모습이 어쩜 이렇게 환상적이죠? 아름다워요. 정말.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죠? 와, 정말 이러니 우리 고은님들께 사랑초 한번 심어보라고 꼭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뻐, 예뻐. 햇님이 비춰진 아이 너무 예뻤습니다. 요 아이는 매화 사랑초입니다. 흰색 매화 사랑초. 이 빨간색에다가 어떤 아이를 심어야 잘 어울릴까 좀 고민을 했답니다. 근데 요 하얀 매화 사랑초를 심어 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빨간 분은 다육하우스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랍니다. 다육하우스님, 감사합니다. 사랑초 이렇게 심고 꽃을 오래도록 계속 꽃을 볼수 있는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꽃이 피고 이렇게 졌어요. 약간 갈색으로 변했죠? 요거를 이렇게 가위로 여기를 싹둑 이렇게 잘라서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 아이가 그냥 있으면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꽃대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다진 아이들을 이렇게 싹둑 잘라 주어야 돼요. 여기도 요 하나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싹둑 잘라주면 새로운 아이들이 아주 수월하게 쑥쑥쑥쑥 많이 꽃대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항상 어떤 식물이든지 어떤 화초든지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잘라 주어야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요 아이는 특히 꽃송이가 하나를 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줄기에서 여러 개를 물고 있답니다. 만약에 꽃한 송이만 올라와 있다면 그 꽃송이를 이렇게 잘라주면 그 밑에 이렇게 여러 송이를 이렇게 물고 오는 아주 매력적인, 매력 있는 요 아이랍니다. 요 사랑초 진짜 예뻐요. 요 아이가 이름이 요 아이는 프릴 사랑초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초를 많이 봤는데, 요 아이가 너무 예쁜 거여서 이 아이를 데려다 제가 이렇게 심었고요. 여러 종류의 아이들 많은 거 아시죠? 한번 데려다 한번 이렇게 키워보세요. 예쁜 사랑초예요.